안녕하세요, 로봉태성입니다. 제2섹션 유틸리티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유틸리티의 사전적인 의미를 좀 아시면은 더욱더 쉬우실 거예요. 유틸리티라는 게 이제 유용하다라는 뜻이 있죠. 유용하다.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유용한 경우 유용하다라는 거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틸리티가 또 다른 뜻도 있죠. 뭐 수도요금, 전기요금, 가스요금 등의 어떤 공공요금이라는 뜻도 있어요. 그것도 좀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. 공공사업 같은 거, 유틸리티. 우리 삶에 있어서 유용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것도 있고. 그러니까 아무튼, 이 유틸리티라는 거는 컴퓨터에서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사용자에게 어떤 유용함을 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유틸리티라고 칭하시면 돼요. 가겠습니다. 첫 번째, 압축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. 자, 이 압축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, 뭐 요즘은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돼요.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PC 통신이라 그래가지고요, 우리 통신을 할때 인터넷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 나오기 전에 PC 통신이라는 걸 가지고 통신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PC 통신을 통해서 자료를 전송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자료의 크기가 굉장히 크게 되면 자료 전송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. 그게 다 돈이거든요. 왜냐하면 PC 통신에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화를 통해서 이제 통신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의 크기가 크면 전송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. 그게 다 통신 요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야, 자료 압축해서 보내. 시간 걸려. 그러니까 압축 프로그램이 유행했었어요. 그때는. 이해하셨나요? 그리고 또 어떤 경우야? 예전에 디스켓이라는 게 있었어요. 디스켓. 여러분들 우리 기억 장치 할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뭐 FDD라서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사면 그 꽂을 수 있는데도 없어요. 디스켓이라는 게 용량이 엄청 작았단 말이죠. 뭐 용량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여러분 아실 필요도 없는 거고. 거기에 집어넣으려니까 압축을 해서 집어넣어야 돼요. 왜? 디스켓에 많은 걸 넣어야 되니까. 그 다음에 CD롬도 마찬가지예요. CD롬 같은 경우도 보통 650메가, 그죠? 뭐 700메가까지도 요즘 나오던데. CD롬 같은 경우도 그한 장에 많은 양을 잡을 그 넣으려니까 압축을 해서 집어넣는 거죠. 그 당시에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DVD 4.7기가, 그다음에 뭐 요즘 뭐 DVD 뭐 이미 배우셨지만 그다음에 이제 뭐 뭐예요? USB 메모리 뭐 64기가까지. 그죠? 이런 상황이니 이제 압축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? 그러니까 예전에는 절실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? 자, 사용자가 컴퓨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의 한 종류이다 말씀드렸었고, 그 파일을 압축함으로 해서 디스크의 공간을 절약하겠다라는 의미예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해서 자료를 송수신할 때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거. 자,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전송 시간만 단축하는 개념이죠. PC 통신처럼 시간이 너무 걸려서 요금이 많이 나가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전송 시간 단축이다라는 거. 또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할 수 있다.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그게 바로 압축이죠, 뭐. 그죠?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로 만드는 게 압축이고. 자, 멀티 볼륨 압축이라는 게 뭐였었냐면은 여기 이제 플로피 디스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? 아까 얘기한 제가 말씀드린 디스켓이에요. 그 용량이 큰 파일을 디스켓에 압축을 할때 윈집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별표점 집 또는 별표점 z01 우리 이제 편하게 그냥 G를 Z라고 발음하겠습니다. Z02, Z03 이렇게 나눠서 압축하는 걸 갖다가 멀티 볼륨 압축이라고 불렀었어요. 아, 그것만 이렇게 대충 알고 가시고요.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. 그다음 자동 풀림 압축. 그 실행 파일 형태로 압축이 돼요. 그렇게 되면 exe가 실행 파일이거든요. execution. 자동적으로 풀려요, 압축이. 압축한 다음에 또 압축을 푸는 걸 해제한다 그러는데 자동으로 풀리는 파일을 갖다가 자동 풀림 압축이라고 그러고 또 pkzip이라는 파일 그 압축 파일이 있었는데 얘는 zip2exe 파일로 자동 풀림 압축 파일을 생성해 줘요. 뭐 이런 것도 있었다. 이름만 간단히 좀 알고 가시고요. 자, 이제는 뭐 쓰이지가 않기 때문에. 자, 윈집이라는 거, 뭐, 도스형
압축 파일이 나온 이후로 이제 윈도우에서 윈집이라는 게 나왔었어요. 그래서 여기 뭐 세계적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압축 소프트웨어다. 그 당시에는, 지금은 이제 많이 유명 무실해졌죠. 확장자는 집이다. 요 정도 개념. 그 다음에 뭐 클래식 버전이 있고 위저드, 마법사 방식이란 뜻이죠. 그래서 클래식과 위저드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선택 가능하다. 요 정도 알고 가시고요. 그 다음에 WinRAR이라는 것도 있었고, 얘는 이제 확장자가 RAR이었었어요. 얘는 이제 확장자가 집, RAR. 그 다음에 RZIP. RZIP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 R툴에서 이용되는 거죠. 그래서 대표적인 국내 국산 압축 소프트웨어다라는 거. 그것도 좀 알고 가시고. 뭐 대부분의 압축 형식 지원했다. 요 정도 특징. 그 다음에 그 분할 압축 가능하다. 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. 압축 파일 형식과 관계없이 여러 개 압축 파일을 해제할 수 있다. 뭐 당연히 그런 기능이 내포돼야지만 사용할 수 있겠죠. 그런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. 이런 종류가 있었다 정도만, 아 옛날이요, 그 정도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. 자, 기타 유틸리티. 자, 기타 유틸리티 뭐가 있냐면, 자, 마지막 내용이죠. 기타 유틸리티. 화면 보호기라는 게 있죠.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윈도우에서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? 화면 보호기. 일정 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 화면을 보호해주는 기능, 또는 보안 기능, 그런 것들. 이건 뭐 여러분들 현재도 윈도우에 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미지 뷰어 같은 거, 이미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. 요즘 뭐 여러분들 그 RC 그런 것들 있죠. 뭐 이름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화면 보호기, 이미지 뷰어. 뷰어라는 게 이제 보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. 또 파일 및 디스크 관리 프로그램, 파일이라든가 또는 디스크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 바로 기타 유틸리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예전에, 아 옛날에 요즘 PC 툴이라는 게 있었어요.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. 그 지금은 이제 윈도우 탐색기가 있기 때문에 파일 관리라든가 이런 게 편하지 않습니까? 근데 예전에는 MS-DOS일 때는 그런 파일을 관리한다거나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뭐 PC 툴 또는 M, 예전에 MS-DOS 사용했던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, 아 그거 하고 바로 이제 딱 손바닥 치실 거예요. 근데 이제는 안 쓰이죠. 자, 뭐 PC 툴 M이라는 게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,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. 자, 오늘 유틸리티 너무 간단하죠? 네. 그래서 여러분들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의 의미 그 정도 알고 가시고요. 압축 프로그램이 예전에 그 유틸리티 프로그램으로서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. 자,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. 유틸리티 프로그램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금방 끝나네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